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2018년의 마지막도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가 일요일 모두 해제되었다 해서 출조하시려고 했던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만큼은 출조보다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러 가시는 건 어떠신가요? 화요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큰 불편함 없이 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는 날이 흐려서 해를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는데요. 날이 차츰 풀린다 해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2019년을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낚시 지수는 풍랑특보가 해제되었다 해도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하지는 못하겠는데요. 대부분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보통을 보이는 포인트들 중 신시도와 하조도는 바람이 초속 9m로 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국화도는 파고가 0.4m, 바람이 초속 7m가 예상돼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인데요. 욕지도를 제외한 포인트들은 모두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거문도와 연도는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출조는 자제하셔야 되겠고요. 거제도와 신시도는 파고가 0.3m 이내로 무난하지만 바람이 초속 9m로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출조하실 때 안전장비는 필수인 거 아시죠? 이어서 동해안은 어떨까요? 동해안은 당분간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많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보통을 보이는 울산은 파고가 0.2m로 일겠지만 바람이 초속 11m로 강하게 불어 위험합니다. 동해안으로 올 출조는 당분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입니다. 보통을 보이는 서귀포가 출조하기 무난한 조건인데요. 0.1m의 잔잔한 파고와 초속 6m의 바람이 예상되는 반면 성산포는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피하셔야겠습니다. 물론 출조도 좋지만 2018년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넘이나 해돋이를 보면서 더욱 소중한 시간으로 채우시는 건 어떨까요? 내년에도 내일의 바다낚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